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 박성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성균관대 2020 학년도 전형 계획안입니다. 성균관대를 목표로 준비 중인 수험생들께서는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들으시고, 아, 나는 이 전형으로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다라든지, 또는 목표로 삼아둔 전형이 있는 수험생들께서는 아, 남은 기간 동안 이러한 부분을 좀 보충을 해야겠다라든지, 뭐 이러한 점을 좀 염두에 두고 두드려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전형 계획안입니다. 최종 확정본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성균관대에서 모집 요강을 발표할 경우 오늘 전형 계획안과 달라지는 점은 있는지 없는지에 관해서 꼭좀 체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균관대는 어떠한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와 정시로 나뉘는데요. 수시에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실기 논술전형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여기서 하나 체크하셔야 될 항목은 성균관대는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선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내신 성적을 정량평가하는 학생부 교과전형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내신 성적과 비교과 모두 다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형명을 보시면 학생부 종합 계열 모집과 학생부 종합 학과 모집으로 나누어서 선발을 합니다. 말 그대로 학생부 종합 계열 모집은 비슷한 성격의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 학과들을 모아서 계열 단위로 뽑는 것을 말하고요. 학과 모집 전형은 순수 학과 모집 단위로 뽑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학생부 종합 계열 모집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1학년에 계열 모집 전형으로 합격하신 수험생들께서는 1학년 학점을 토대로 해서 2학년 때 학점이 우수한 학생일수록 학과 선택의 우선권을 주어지기 때문에 나는 인기학과에 가고 싶은데 학점이 낮을 경우는 내가 원하지 않는 학과에 배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학과 모집은 애초에 그런 학과 선택권이 없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학생부 종합과 계열 모집과 학생부 종합 학과 모집은 원래 명칭은 이제 현재까지 성균 인재 전형, 그리고 학과 모집 전형은 글로벌 인재 전형이었습니다. 근데 이두 전형은 복수 지원이 가능하고요. 이거는 이 내용은 2020 학년도 계열 모집과 학과 모집 전형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점. 그래서 성균관대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두 전형을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성균관대가 왜 이렇게 바꿨느냐, 명칭을. 정부의 전형 간소화 정책 때문에 좀 성균인재 전형으로 딱 하면 학과 성격이라든지 어떠한 방식으로 뽑는지가 명확하지 않은데 계열 모집이라고 딱 이제 명칭을 이제 바꾸니까 아, 저건 그냥 계열 모집으로 뽑는구나 이렇게 보다 명확해지는 거죠. 그래서 성균관대는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잘 이행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해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실기전형, 뭐 논술전형이 있고요. 정시에는 수능 위주 일반 전형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이 전형 내용을 보신 다음에 현재 여러분들의 상황을 먼저 좀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요, 1학년 때부터 내신 관리를 곧잘 해왔고, 수상이라든지 동아리, 비교과 활동도 전공적합성에, 제 진로에 맞게 쭉 차근차근 진행을 해왔습니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전형 위주로 앞으로도 계속 내신 관리와 비교과 관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 학교는 내신 따기도 굉장히 어렵고, 학생부 관리가 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작성이 안돼 있고, 세특 내용도 부실합니다. 이러한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논술 전형 위주로 또는 수능 준비를 열심히 해서 정시 위주로 한번 지원을 고려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저는 논술도 싫고요. 저는 그냥 뭐 학생부 관리나 뭐 내신도 저희 학교도 따기 어렵고 그냥 저는 수능 공부만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친구들은 수험생은 정시, 일반 전형 위주로 지원 고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형별로 얼마만큼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제가 한번 비교해 드릴 텐데요. 2019학년도와 2020학년도를 제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점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절반 이상의 인원을 선발한다는 점, 그리고 정시에 모집 인원이 대폭 423명이나 늘어났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내가 좀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것 같다라고 판단되는 친구들은 수능 준비를 열심히 해서 정시 지원도 고려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술 전형과 실기 전형은 감소를 했는데요. 성균관대가 왜 이런 식으로 바꿨는지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교육부의 정책이 이런 거죠. 수시 비중을 줄이고 정시 비중을 높여달라. 이런 지침사항을 내렸는데 대학에 내렸는데 성균관대는 아마도 그 지침사항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모집 비중을 달리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보시면 계열별로 그럼 얼마만큼 뽑는지 얼마만큼 모집 인원이 달라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문계열부터 보시면 2019학년도와 2029학년도를 비교해보면 계열 모집 전형과 논술 요 전형은 줄어들었고요. 학과 모집 전형과 정시가 대폭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자연계열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느냐? 마찬가지로 자연계열도 계열 모집 전형과 소프트웨어 특기, 그 다음 논술 전형 이쪽은 줄어들었고요. 참고로 이 소프트웨어 특기 전형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흡수되었다는 점을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 역시 정부의 어떤 그 전형 간소화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이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연계열도 학과 모집 전형과 정시, 일반 전형이 정시 특히 228명이나 늘어났기 때문에 수능 준비를 좀 계속 열심히 해온 친구들은 희망을 놓지 마시고 계속해서 수능 준비를 열심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균관대는 아까 제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대체 그럼 계열 모집 전형과 학과 모집 전형은 어떠한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는지를 제가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열 모집 전형과 학과 모집 전형인데요. 두 전형 모두 서류 100으로 선발을 합니다. 이 서류에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가 포함이 되고요. 교사 추천서는 2029학년도부터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럼 교사 추천서를 성균관대에서 왜 폐지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만으로도 충분히 우수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원래부터 교사 추천서는 필수 항목이 아닌 선택 항목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제가 좀 전에 서류에 학생부와 자기소개서가 반영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중간중간에 학교에서 비교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럼 본인의 학생부를 나이스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서 또는 이렇게 뽑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쭉 보시면서 나는 되게 유의미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활동한 유의미한 활동인데 학생부의 기술이 좀 자세히 안 돼 있다든지 덜 돼 있을 경우 그런 부분들을 미리 활동 기록장이라든지 다른 데다가 메모를 해두셔서 자기소개서 나중에 또 쓰려고 하면 또 까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현재 2학년 때 네, 그런 부분들을 잘 좀 기록을 해두시면서 왜 이런 활동을 하게 됐는지 그 다음에 뭐 배우고 느낀 점은 무엇인지 또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기록을 해두신 다음에 나중에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면 그걸 자기소개서에 가장 나한테 유의미했던 거, 좀 이색적인 거 그러한 내용들을 자기소개서에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수능 최저 기준은 두 전형 모두 미적용입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학과 모집 전형 같은 경우는 계열 모집 전형과 다르게 단계별 전형으로 선발하는 모집 단위들이 있습니다. 의예과, 교육학과, 한문교육, 수학교육, 컴퓨터교육, 스포츠과학은 일괄합산, 서류 100으로 그냥 뽑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해서 2단계에서 면접을 실시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19학년도에는 면접을 실시했으나 요 전형에 이제 포함되는 거죠. 요 학과에. 그런데 영상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2020학년도부터는 바뀌어서 면접을 폐지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기본적으로 계열 모집 전형과 학과 모집 전형은 면접을 실시하지 않고 교사 추천서도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균관대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어떠한 학생들을 선발하고 하는지 그 평가 요소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에서는 크게 세 가지 영역을 중시하는데요. 학업 역량, 개인 역량, 잠재 역량을 평가합니다. 학업 역량 같은 경우는 제가 저기에 학업 수월성과 학업 충실성이라고 이제 적어놨지만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 대학에서 뽑았을 때 충분히
교수님이 설명하는 내용이라든지 과제를 충분히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을 정도의 기본적인 학업 능력을 갖추었는가, 그래서 학점도 잘 딸 수 있는가,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고등학교 때 내신 성적을 가지고 주로 평가합니다. 성균관대는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영역 중에서 그래도 학업 역량을 가장 중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할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전체적인 주요 과목, 뭐 문과면 국수영사, 뭐 이과면 국수영과 또는 전과목 해서 전체적인 평균 내신 등급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그리고 모집 단위별로 조금 더 강조하는 그런 교과목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경영학과다 그러면 영어 수학을 조금 더 비중을 이제 높이는 거죠. 비중을 달려. 그리고 자연계 같은 경우도 뭐 물리학과다 그러면 물리 과목이 내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체 내신과 그 본인이 지원하려고 하는 모집 단위에서 특히 중요시하는 교과목의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현재 2학년 내신 준비를 이제 그 하고 계신 수험생들께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내신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잠재 역량은 뭐 자기주도성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는데 이건 그런 거죠. 글로벌 창의 리더로서의 어떠한 그 글로벌 창의 리더로서의 어떤 자질과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거고요. 개인 역량은 전공 적합성과 활동 다양성이 있는데 이거는 지원해는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서 얼마만큼 재능을 갖고 있고 열정을 보여주는가 이러한 것들을 평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학년 때 사실 내신도 해야 되고 비교과도 제일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능 모의고사도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되게 시간이 좀 빡빡하실 거예요. 스케줄도 꽉 차 있고 그렇지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수험생은 요 세 가지 영역을 토대로 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쟁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지원하냐, 내 경쟁자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면 계열 모집 전형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10.7:1 정도 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쪼개서 살펴보면 사회과학계열과 자연과학계열은 13:1, 16:1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사회과학계열과 자연과학계열은 2017학년도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거든요. 그럼 왜 이 두 계열만 계속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까? 분석을 해보면 이 두 계열에 선호하는 즉 인기학과들이 많이 포진해 있고요. 상대적으로 비교과를 준비하기가 수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계열의 지원자가 몰린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2,000명이 넘고 여기는 1,900명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성균관대 사회과학계열이나 자연과학계열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수험생이 계시다고 하면 방심의 끈을 놓지 마시고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더 진정성을 가지고 남들과 차별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좀 더 내신 관리에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학과 모집 전형 경쟁률을 보시면 먼저 전체 경쟁률은 계열 모집 전형과 마찬가지 비슷하죠. 10.85:1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글로벌 바이어 메디컬 공인 29, 의예과 26, 그리고 상대적으로 컴퓨터 교육 4:1, 한문교육 5:1 이렇게 학과마다 지원 양상이 판이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여러분들께서 나는 그래도 경쟁률이 낮은 쪽을 오히려 선호한다고 하면 합격 가능성이 그만큼 높을 수도 있고요. 지원자가 그만큼 분산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한번 무슨 과에 지원할지를 그래서 한번 그쪽으로 비교과라든지 관련된 교과목 내신 성적에 좀 더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신 등급이 어느 정도인 수험생들이 주로 합격하는지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균이 이제 글로벌 이제 9 전형인 거죠. 학생부 종합 계열 모집과 학생부 종합 학과 모집의 이제 옛날 전형인데 자 보시면 인문계부터 보시면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거 1, 2등급 대 수험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구나. 그런데 3등급 대도 있고 4등급 이하의 수험생도 보이죠.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일반고 순수 일반고 그냥 평범한 수준의 일반고 학생들 중에 4등급 이하 이런 학생들은 지원했을 경우 불합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요 3등급 또는 특히 4등급 이하에 합격한 수험생들 같은 경우 합격생들 같은 경우는 일반고가 아닐 가능성, 특히 특목고일 가능성
특히 자사고라든지 특목고 이런 그 일반고가 아닌 학교의 학생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가 순수 일반고라고 하면 최소 내신이 1, 2등급 때는 나와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기준 잡으시고 내신 준비에 더욱더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현재 고2 수험생들이 치르는 2020학년도에는 수험생 수의 변화가 있죠. 약 6만 8천여 명가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인 즉슨 1등급 받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죠.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요 비율, 특히 1등급의 비율은 뭐 학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요 비율이 그대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점은 참고하시고 내신 준비, 특히 내신 따기가 1등급 받기가 어렵다고 막 이렇게 여겨지는 수험생 중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일단은 열심히 내신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자연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계하고 다르게 1등급 받는 비율이 훨씬 더 늘어나죠. 그래서 자연계 지금 현재 고2 수험생 중에서 자연계열 수험생들은 특히 성균관대를 목표로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내신 준비에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의외과를 보시면 1등급이 100%입니다. 2등급 대 수험생이 합격하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좀 전에 제가 수험생 수가 감소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2등급 대 수험생이 그럼 의외과에 학종으로 붙을 확률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땐 성균관대 의외과는 거의 메이저 탑 의외과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의외과를 목표로 특히 학종으로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내신 1등급 초반대라든지 뭐 1등급 중반대를 목표로 열심히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논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전형은 2019학년도와 2020학년도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2019학년도 걸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논술 60과 교과 30, 비교과 30을 비교과 10을 이제 반영을 하고요. 이 비교과 10에는 출결 봉사 점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을 살펴보시면 인문 글로벌 상학과 여기 글로벌 상학과라고 제가 썼지만 이거는 글로벌 경영 경제 리더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연계열 그리고 자연계열 중에서도 반도체, 소프트웨어,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수능 최저에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거는 여기 보시면 두 개, 영어 2등급 이렇게 해서 총 대부분 3개를 반영하는구나. 요거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등급은 1등급 또는 2등급. 그런데 요 인기학과들, 글로벌 상학과나 뭐 반도체 요 계열들은 2개 등급 합 3을 요구하고 여기도 2개 등급 합 3을 요구합니다. 2개 영어 등급 합 3. 그렇기 때문에 최소 1등급 받는 과목이 하나는 꼭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참고로 요 밑에 반도체 소프트웨어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은 탐구 영역을 한 과목 반영한다는 점. 요 점도 특이사항으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는 탐구 두 과목 평균을 소수점이야 절사를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예를 들면 탐구를 각각 2등급, 3등급을 받으면 평균 등급이 2.5가 되죠. 그럼 0.5를 떼버리고 2등급으로 쳐준다는 소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인문계는 제외국어 한문을 탐구 한 과목으로 대체를 시켜주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나는 세계지리는 잘 나오는데 또는 한국지리는 뭐 안 나와요. 뭐 어떤 한 과목만 잘 나오고 한 과목은 좀 안 나오는 친구들. 근데 외국어 영역에서 소질이 있는, 특히 제2외국어에서 소질이 있는 점수가 잘 나오는 친구들은 좀 더 요 부분을 체크를 해두시고 탐구 한 과목에 대한 부담감을 좀 줄여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2외국어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논술 전형에서는 중요한 것이 실질 경쟁률인데요.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이제 2018학년도 실질 경쟁률을 이제 제가 데이터를 갖고 왔습니다. 보시면 요 파란색은 명목 경쟁률, 최초 지원율이고요. 요 노란색은 실질 경쟁률입니다. 근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보통 2분의 1, 3분의 1 또는 학과에 따라서 6분의 1 수준으로 이제 떨어지는 이제 모집 단위들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체크하셔야 될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겁먹지 마시라. 이거죠. 왜? 최초 경쟁률은 논술 전형이라는 것은 학생부 전형과 다르게 지원 자격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쓸 수 있어요. 다 집어넣는 거죠, 지원을. 그래서 굉장히 높게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성균관대는 수능 이후에 논술고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수능 성적이 안 나온 친구들, 가채점을 해본 결과 수능 최저를 충족을 못할 것 같다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시험장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응시 경쟁률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응시 경쟁률이 보통 한 3분의 2 수준 또는 뭐 학과에 따라서 2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진다는 거죠.
거기에 수능 최저까지 미충족한 친구들을 수험생들까지 반영을 하면 실질 경쟁률은 더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을 보시면 거의 뭐 6분의 1 수준, 5분의 1에서 6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지고요. 여기 건설환경공도 보세요. 실질 경쟁률은 4.8대 1이에요. 굉장히 낮은 수치거든요. 어떻게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보다 실질 경쟁이 더 낮은 수치인 거죠. 그래서 논술 준비를 잘 하시고 수능 최저까지 충족을 했을 경우 오히려 학과 선택만 잘 한다고 하면 논술 전형은 또 학생부 내용과 별 차이가 없잖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학과 선택만 잘 하실 경우 합격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성균관대 논술 전형은 어떠한 식으로 학생부를 반영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인문계는 뭐 국수영사, 자연계는 국수영과를 반영하고요. 1학년 반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20%밖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1학년 때는 고등학교 내신 시험 문제 스타일에 적응을 못했어요. 그랬는데 2학년 때부터는 감을 잡고 열심히 준비해서 성적이 오르고 있다. 그런 친구들은 이제 3학년 1학기 성적도 40%가 반영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불리함이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내신 준비도 열심히 하시길 바라고요. 보시면 내신이 지금 실질적으로 얼마나 좀 점수를 좀 받는지를 보면 1등급일 때랑 6등급일 때 점수가 1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6등급을 받더라도 논술 준비를 잘하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기준을 충족을 하면 합격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다음에 아까 비교과 10% 출결 봉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출결은 뭐 무단결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면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성균관대 논술 전형은 내신 등급이 어느 정도 되는 친구들이 지원하는지 그리고 합격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학생부 종합전형과 양상이 다르죠. 아까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요 파란색과 노란색, 즉 1, 2등급 때 수험생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죠. 거의 60, 70%를 차지했는데 논술 전형은 다릅니다. 특히 이렇게 영상, 의상 학과 같은 경우는 4등급 이하 때 수험생들이 55%나 차지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셨지만 등급 간의 점수 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내가 논술 준비를 착실히 하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뒤집어 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합격도 예상해 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자연계도 그러한 양상을 보이느냐? 그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죠. 1, 2등급대 수험생, 특히 1등급대 수험생들은 마찬가지로 좀 적고요. 건설, 건축을 보시면 아예 1등급대 수험생들은 없습니다. 거의 2등급대 수험생들이 38.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건설, 건축 같은 경우는 4등급 이하도 38.8%.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그 끈을 놓치면 희망을 놓지 마시고 논술 준비와 수능 준비를 열심히 해주시면 성균관대에 합격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식으로 논술 준비를 해야 되나요? 제가 희망을 드렸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좀 논술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시간은 100분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100분이 굉장히 시간적인 여유가 많은 것 같지만 실제 그 수험생들, 이전에 수험생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여유 있지 않기 때문에 미리미리 한번 그 성균관대에서 발표하는 논술 가이드북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서 기출문제는 이렇고 내가 진짜로 실제 수험장에 있다라는 그런 상황 하에서 답안을 작성하고 제시문 분석을 한다 그러면 몇 분 정도 걸리는지도 한번 기록을 해보시면, 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 유형은 인문계열 같은 게 인문사회 통합이고요. 자연계열은 수학은 필수로 보셔야 되고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원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자신 있는 과목 한 과목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열은 문제 유형 이런 식으로 1번 문제부터 요약형, 그 다음에 뭐 비판형, 설명, 의견 제시형 나오는데 성균관대에서 설명해야 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1번 이 요약형도 제대로 소화해내는 학생이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능 국어, 특히 비문학이나 이런 거 준비하실 때는 옆에다가 이렇게 단락 간에 이렇게 내용이 다르니까 단락 구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다가 좀 요약도 해보시면서 하시면 논술 준비를 일부분은 병행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자연계도 1, 2번은 수학 문제입니다. 그리고 3번이 이제 여러분이 선택한 과학 문제라는 거 참고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정시인데요. 정시는 이제 학생부 반영을 안 한다는 거, 온전히 수능 100으로 뽑는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표준 점수와 탐구는 100분위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탐구 100분위를 토대로 해서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걸 활용하는데요. 변환 표준 점수는 탐구 과목의 난이도에 따른 뭐 불이익을 좀 보정해 주고자
그걸 최소화하고자 이제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한다는 점. 그리고 여기서 참고하셔야 될 거는, 주목하셔야 될 거는, 인문계는 뭐 원래 인문계는 국어 반영비율이 높죠. 그런데 성균관대는 인문계열도 국어를 수학을 40%나 반영한다는 점. 그래서 인문계열의 지원을 고려하는 그 인문계 수험생들은 수학 공부도 게을리하시면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연계는 국어 25, 수학 40. 여전히 수학 반영률이 높다는 거.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영어와 한국사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탐구는 두 과목을 반영합니다. 이 내용은 2020학년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 네, 그 점을 이제 기억해 주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영어와 한국사를 가산점을 준다고 했는데 얼마나 주어지는지를 보면, 영어 인문계 같은 경우 2등급 받으면 3점 차이 나죠. 97점을 주고, 자연계는 2점 차이가 나는 98점을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어? 별 차이 안 나네? 그럼 영어 2등급 받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성균관대 같은 상위권 대학에서는 점수대가 굉장히 촘촘합니다. 그래서 국어,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 이 2점 차이와 3점 차이는 의외로 굉장히 큰 점수 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도 열심히 준비하셔서 1등급을 계속 유지하거나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국사는 1등부터 4등급까지 10점 가산점을 동일하게 준다는 점. 그리고 2020학년도의 이제 특이사항은 의예과가 인적성 면접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결격 여부를 판단하는 정도 이렇게 활용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인문계는 제2외국어 한문 탐구한 과목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2외국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한테는 이 점을 좀 체크하셔서, 이 점을 특별히 좀 체크하셔서 제2외국어도 좀 소홀히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2020학년도 주요 변경사항을 이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시 모집 비중이 확대되었죠. 그래서 제가 학생부 특히 수시에 성균관대를 좀 노리기가 수월하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수능 준비를 더 열심히 하셔서 정시 모집 인원도 늘어났기 때문에 정시까지 염두에 두고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준비해 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로는 논술 전형 선발 인원이 대폭 축소됐다는 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흡수되었다는 점. 이건 뭐 대입 전형 간소화 정책을 성균관대는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교사 추천서, 원래 선택 항목이었는데 이게 폐지가 됐다는 점. 그래서 요 점을, 요 네 가지를 한번 이제 주목을 해주시면서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성균관대 2020학년도 전형계획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